저 야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예. 야구는 초등학교 때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제가 미국에서 잠깐 유학했었을 때 전 야구를 조금 했었습니다. 야구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잠깐,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 저도 천우랑 갖고 피치볼 하는 것 말고는 잘 안 해봤어요. 그랬는데. 아 그리고 전 잡바들이에요. 받아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. 원하는 나왔어 지금. 와 이건 진짜 힘들어. 와. 카메라 보세요. 정말 되기만 하고. 정말 괜찮은 컨텐츠와 괜찮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무슨 게임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와 너무 웃는데? 자 이걸 달고 네 저희를 도와주실 분 한 명을 서두렸습니다. 와 피치님이 아까 저희를 살짝 보셨을 때 저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수준을 뭐 우리나라에 야구 팀들이 많잖아요. 그 초등학생들이랑 저희 이제 뭐 평균 나이 한 30세 정도 되는데 경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길 수가 있는지. 솔직히 요새 어린이들 보면은 세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질까요 저희가?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치볼이에요. 짝을 지어서 캐치볼을 하면 제가 돌아가면서 네. 자세를 봐드릴게요. 오른발에다가 중심을 놓고 쭉 왼발을 이동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렇죠 좋아요 캐치볼도 하셨는데 자 이제 야구에서 디펜스 수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? 그라운드 볼 잡는 거. 우리나라 바나나를 주스러 가는 줄 알았어. 어이! 자! 이거 잡으면 우승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자! 저희는 다음 그 촬영지에서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. 이제는 타격률 HMS. 자 여기다 공을 넣고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잡아서 공을 때리는 거예요. 말고 경쾌한 소리 나. 한 명씩 나와줘. 지훈이 형부터 갈게. 편하게 급하게 하나 둘 셋 잡았어. 유튜브 방 나왔어. 공 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. 위에다. 오, 쳤어. 형 쏴. 오. 이거 유소년 배트 같은데? 네, 제가 형이. 저는 한만 목표. 편하게. 진짜 작네.
대체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번에 다른 훈련을 제가 이제 망해서 선물 올려드리는 그 공을 다섯 개씩 치시는 거죠. 아시겠죠? 아, 잘한다. 오. 이 팀이 지금 투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걸 보고 가장 투수랑 적합한 공을 찾아서 훈련을 진행해 볼게요.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막상 해보니까 경기가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팀으로 정말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구나를 느꼈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연습을 한 거에 의미를 두면서 다음 계획을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